시술 없이 오로지 집에서 홈케어만으로만 얼굴형도 관리할 수 있고요. 붓기, 부종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몸에 부종이 진짜 심해요. 나 너무 속상해. 그래서 제가 이걸 샀거든요. 만족도 최고입니다.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왔죠? 나는 다 알지롱. 여러분 제가 작년쯤인가? 얼굴형 관리하는 영상들을 몇 개 올렸을 거예요. 이제 뭐 괄사하는 거나 제가 받는 시술들, 경락들,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물랑이 분들이 이제 제가 시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시술을 어디서 하는 거냐? 시술만이 답인 거냐? 시술 없이는 안 되냐? 라는 약간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바쁘다 갓생사회 현실에 약간 쪄들어가지고 제가 몇 달간 시술을 거의 받지를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찬양하던 약손면과 경락관리도 못 가고 있는데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마다 야, 너 얼굴이 약간 점점 더 갸름해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집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몇 가지가 있고 몇 가지 바꾼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과하게 돈 들이지 않고 시술 없이 오로지 집에서 홈케어 만으로만 얼굴형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몸매도 관리할 수 있고요. 붓기, 부종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는 제가 드디어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공복 상태에서 처음 섭취하는 음식이 굉장히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아침에 가장 처음에 먹는 게 뭘까? 거의 초콜릿이더라고요. 아니면 커피. 그래서 약간 요 루틴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에 아침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침밥 챙겨 먹기 귀찮고 그래서 제가 먹기 시작을 한 게 요런 애들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올리브영 가거나 네이버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 꼬박꼬 밥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해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지금 구매한 거는 고단고식 카카오 요것도 제가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데요. 요게 쉽게 말하면 단백질 쉐이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억을 하는 단백질 쉐이크는 약간 프로틴 그 엄청 큰 통에 우유 섞어서 먹는데 우유도 뭔가 배합 맞추기도 어렵고 먹고 나면 약간 설거지 해야 되고 뒤처리도 귀찮고 약간 맛도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을 때도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보서 완전 기절.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약간 초코우유 아니야? 이거 완전 그냥 미숫가루 아니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맛 때문에 먹고 있는 거거든요? 다 상향평준화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이랑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코 안에다가 뒤에 눈금까지 우유를 200ml 부어주고 나서 쉐킷쉐킷쉐킷쉐킷하고 팔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탈탈탈탈 털어주면 단백질도 챙길 수 있으면서 포만감도 들고 그리고 아침에 약간 배가 부르니까 간식이 잘 안 들어와요. 군것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만감이 들어서 그런지 점심시간에 내가 약간 과하게 먹지 않더라고요. 이걸로 완전 살을 빼겠다가 아니라 그냥 아침을 챙길 수도 있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포만감은 들었으면 좋겠어. 군것질 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저녁에 약간 밥 먹기는 귀찮고 배는 고플 때 그럴 때도 하나씩 먹어주면 포만감이 들어서 이것도 괜찮아요. 이건 너무 맛있어가지고 몰랑이 분들 추천받아서 옥수수도 구매해보고 초코맛도 구매해가지고 다양하게 먹고 있고요. 요 고단고식도 몰랑이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먹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핫딜로 샀거든요. 엄청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또 편한 게 뒤에 이렇게 눈금으로 연하기, 진하기가 또 양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요것도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는 꼭 챙겨 먹자. 그리고 요거랑 더해서 아침에 꼭 챙겨 먹는 거 콜라겐. 콜라겐은 요즘에 달바 콜라겐 먹고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달바 콜라겐 처음 먹었을 때는 약간 솔직히 말하기 역했어요. 제가 하고서는 안 먹었는데 최근에
먹어본 콜라겐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또 구매를 해서 지금 배송이 오는 중이거든요. 콜라겐 중에서도 약간 좀 씹는 재미까지도 찾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달바 콜라겐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백질 쉐이크랑 더해서 콜라겐까지는 약간 꿀조합으로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기 분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제가 신고 있어서 저 지금 바로 벗을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지압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제가 몸에 부종이 진짜 심해요. 엄청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종 클리닉 센터도 방문을 해봤는데 부종 클리닉 센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몸이 많이 붓고 부종 생기고 다리 붓기 있는 거 그거 다 염증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증이 쉽게 말하면 체내에 있는 그 염기 그리고 이런 게 잘 안 빠져서 순환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몸이 계속 붓고 쌓이고 이 붓기가 계속 지속되니까 살로 가는 거죠. 나 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 클리닉 센터에서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폼롤러였고 두 번째가 지압 슬리퍼였고 세 번째가 종아리 압박 스타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거든요.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10,000원 초중반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쿠팡에 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압 슬리퍼를 아침 저녁마다 신어주니까 종아리 그 무거움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거나 그 붓는 느낌이 확실히 덜해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아 이거 슬리퍼 사무실에도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40대 50대 부장님이 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아 왜 신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앉아서 사무실 생활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지압 슬리퍼 괜찮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발바닥부터 시원해지면서 그 종아리 붓기가 확실히 덜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집안에서 한 10분, 20분 저녁에 돌아와서 한 3, 40분 해주는데 만족도 최고입니다. 크. 그리고 요즘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짠짠짠짠 압박 스타킹. 부종 클리닉 센터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폼롤러, 두 번째가 지압 슬리퍼, 세 번째가 압박 스타킹. 그래서 이 압박 스타킹을 제가 올리브영 발란스핏에서 구매를 했어요.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쫀쫀하고 장시간 비행기 탈 때도 괜찮고 저는 얘를 어떨 때 쓰냐면요. 출근할 때 써요. 그 와이드 팬츠 안에다가 얘를 그냥 신어주는 거예요. 양말을 위에다가 신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스킨 톤이라서 티도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이 압박 스타킹을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잘 때 신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때는 그 몸의 체중 균형이 일자로 쭉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다리에 피가 쏠리고 펌프질이 안 된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가 많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낮에 일상생활 할 때 걸어 다닐 때 이거 써주면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저한테 아 그냥 청바지 안에다가 신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꿀팁. 여러분들도 올리브영 가서 발란스핀 아니면 그 의료용 압박스타킹 구매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착용해보시는 거 권장드려요. 아 TMI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요거를 신다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압박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란스핏을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한 종아리에다가 두 개 껴가지고 신다가 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진짜 사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저처럼 약간 무식하게 한쪽 종아리에다가 압박 스타킹 두 개 신지 마시고 하나씩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점심에 꼭 챙겨 먹는 것도 소개해볼게요. 저는 효소를 챙겨 먹습니다. 제가 요즘에 먹는 거는 이영의 건강 미식이라는 효소인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광고가 떠가지고 구매를 해서 아주 잘 먹고 있고요. 효소를 먹는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인가요? 아니요. 정말 말 그대로 소화를 위해서 효소를 먹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효소가 감소한다고 해요. 이 수치 자체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자, 빵, 햄버거 많이 먹어도 효소가 많아서 금방금방 소화를 도와줬는데 나이가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이 효소가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탈탈탈탈 먹어가지고 체내에 있는 그 음식물을 조금 더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먹으면 더부룩함도 조금 사라질 뿐더러 배에 약간 가스차고 소화가
소개가 잘 안 됐던 거를 조금 더 도와주긴 하거든요. 이 안에다가 이제 아마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 보조 관련된 성분들을 이제 조금 넣으면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이거 먹으면 막 살이 빠져요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효소를 만든 의도는 이제 소화를 도와주려고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은 제가 이제 집에서 사용을 하는 디바이스도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닥터탱글이라는 디바이스고요. 다혜님이 이제 마켓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가격은 한 19만원대인가? 20만원 초반대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는 사용 방법이 간편하고 효과도 괜찮을 뿐더러 휴대할 수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격대도 약간 한 20만원대 정도면 약간 부담 없이 한번 구매해보기에 괜찮을 것 같은 가격대라서 구매했는데, 아침이나 저녁 때 이렇게 리프팅 해주듯이 쫙쫙쫙쫙쫙쫙 끌어를 해주는데 훨씬 탄력감이 좀 생기는 느낌이라서 집에서는 이 디바이스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요즘에 또 잘 쓰는 거는 LG 브라엘이죠. 요건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데요. 살짝 디바이스계 에르메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름부터가 더마세라잖아요. 확실히 써보면 진짜 탄력과 리프팅 중에서는 조금 끝장나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이마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몇 번 쏴줬는데 약간 이마가 쫙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이거 좀 괜찮다. 그리고 이 눈 옆쪽에 관자 쪽을 타다다다다닥 하고 쏴주니까 이쪽이 진짜 약간 탄력감이 생긴 느낌? 요즘에 제가 탄력 관련된 뭔가 리프팅 시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내려오는 느낌이 없어요. 원래 이게 피부가 처지면 이렇게 올렸을 때 이 피부가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관리를 해줘서인지 피부가 잘 딸려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샷수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3만 샷을 쓸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 2,500샷 정도 사용을 했어요. 공홈에서는 정가 150만원인데 아무튼 약간 할인 쿠폰 좀 먹이면 130만원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언니 그럼 요즘 괄사 안 하나요? 아니요, 괄사도 합니다. 여러분, 디바이스랑 괄사는 영역이 조금 달라요. 디바이스는 약간 초음파, 중주파, 그리고 고주파들을 쏴주면서 피부 안에 있는 탄력감을 올려주는 애고요. 괄사는 림프 순환을 도와줘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피부터 시작을 해서 쓸어주면서 눈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자극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목 뒤쪽 자극시켜서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쇄골과 쇄골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 터미누스라는 지점이거든요. 이쪽 자극시켜가지고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겨드랑이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고요? 이 겨드랑이 쪽에 뭉쳐있고 땅땅한 살들 있죠? 이 땅땅한 살들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지면서 독소가 빠져요. 이게 상체에 있는 쓰레기통이 이 겨드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로 몸에 있는 림프 순환을 도와줘서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도 많은 꿀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